네, 심판의 총성과 함께 2018 시즌 2회차의 진검을 가리는 진검 승부, 특상급 결승 경주 제14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초반 선두로 나선 4번의 황보현 선수, 뒤를 이어서 3번의 성낙송 선수입니다.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죠, 성낙송. 3번 성낙송 선수에 이어서 1번 김연경, 5번 김민철 서서히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고요. 2번의 신은섭 옆쪽으로 살짝 6번의 최래선 선수와 7번의 이정우 선수 한 페달 한 페달 한발한발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고 우리 고객 여러분께서는 한발한발 발을 동동 굴려가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레이스 2번의 신은섭 선수가 5번의 김민철과 함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 병주 상태 2번과 5번 예사롭지 않은 자리 싸움입니다. 대열 선두 그룹 4번, 2번, 5번 뒤쪽으로 6번의 최래선 선수, 22기 신예 선수로서 또 오늘 입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팬 여러분 적지 않고요. 7번의 이정우 선수도 무시 못할 막판 마크 추입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3번 성낙성 바깥쪽으로 1번의 김현경 선수. 자, 3번 성낙성 선수 지난해 2017 그랑프리 4강, 6번 최래선 선수는 그랑프리 톱10에 올라 있는 두 선수가 되겠고요. 2번의 신은섭 선수는 2017 그랑프리 준우승을 거둔 선수. 빅매치 특선 결승 14경주 팬 여러분께서는 몇번 선수 누구를 응원하고 계십니까? 자, 3번의 성낙성 앞서 타종선 통과합니다. 3번 성낙성 뒤쪽으로 6번의 최래선 트랙 상단 7번의 이정우 선수가 4코너 먼저 통과하면서 남은 바퀴 마지막 한 바퀴 앞서가는 7번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3번의 성낙성 추격합니다. 2번의 신은섭 바깥쪽 5번의 김민철 선수와 또다시 신경전 막판까지 7번, 3번, 2번, 7번에 이정우, 7번에 이정우, 3번에 성낙성, 2번에 신은섭, 3번과 2번.